안녕하십니까. 내게 맞는 CMS 선택하기 세션을 맡은 이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 CMS 툴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많이 쓰이고 유명한 잘 만들어진 드루팔, 줌나, 워드프레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많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워크를 선택을 하는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프레임워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컨텐츠 매니지 CMS 툴 말고 일반적으로 프레임워크를 선택할 때는 컨텐츠 매니지먼트의 요소보다는 다른 요소가 훨씬 더 클 때에는 프레임워크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주로 이제 컨텐츠 위주로 움직이거나 그럴 때에는 CMS 툴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주로 이제 CMS 툴도 많이 사용하고 뭐 마젠토 커머스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사용을 하고, 또 뭐 PHP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인 뭐 E 프레임워크라든지 코드 이그나이터라든지 KPHP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CMS 툴을 항상 선택할 때 이제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뭐 드루팔이나 워드프레스, 줌나 중에서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서 명쾌하게 정리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젠다는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구글 트렌드를 한번 봐보시면 지금 현재 드루팔이 이제 파란색입니다. 블루 컬러이고요. 그 다음에 줌나가 레드이고 워드프레스가 옐로우입니다. 워드프레스가 가장 많이 이제 현재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이 많이 되고, 이건 검색이라기보다는 뉴스 검색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지표이고요.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뭐 어떤 그런 가치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단순한 트렌드 비교입니다. 이제 워드프레스는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블로그 툴로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wordpress.org 하고 wordpress.com에서 이제 호스티드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생산되는 컨텐츠의 상당 부분이 이제 블로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wordpress.com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인용률이 조금 더 높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CMS 마켓 쉐어를 한번 봐보겠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숫자니까 어둡네. 예. 방법이 없을까요? 예. 조금 보이시죠? 예. 지금 2012년 오토버 1일부터 지금 2013년까지 이제 지표가 나왔는데, 아주 정확한 지표는 아니고요. 뭐 이제 어떤 한 사이트에 그런 이제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워드프레스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줌나, 드루팔 이렇게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미세한 변화는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블로그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에서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젠토는 마젠토 커머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그 커머스에 특화된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제 커머스도 어떻게 보면 상품을 컨텐츠라고 본다고 하면 이제 CMS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이제 마젠토는 지금 현재는 그 이베이에 인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켓셰어는 이렇게 이제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드루팔 캠프인데 제가 왜 이제 자 이제 와인 왜 저렇게 마켓셰어도 지금 현재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다음에 구글 트렌드 인용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제 드루팔 캠프에 와서 이걸 이제 소개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CMS 코어 모듈이고 그 다음에 피처스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주로 그 드루팔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른 지금 현재 경쟁적인 줌나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에도 이 핵심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코어에 들어있느냐 아니면 플러그인이나 아니면 확장팩에 들어있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루팔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핵심 기능들 컨텐츠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능들을 대부분 다 코어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이제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엔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블로그 엔진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태생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블로그 엔진에다가 플러그인을 붙여서 지금 현재 컨텐츠를 매니지먼트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플러그인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줌나 같은 경우에는 워드프레스는 관리자 페이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대시보드로 나와 있는데 인터페이스도 조금 약간 난이한점이 있고 그래픽컬적인 그런 측면도 많이 부족하고 근데 이제 줌나는 그런 적인 측면을 훨씬 더 이제 강화한 그런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루팔, 그 다음에 줌나, 워드프레스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다 쉽게 인스톨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성은 드루팔이 다소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그 측면에서는요. 그냥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셋업에서 쓸 때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실제 약간 복잡한 사이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그 개발자라든지 컴퓨터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약간 도움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기능적 측면에서는 이제 워드프레스는 쉬운 반면에 기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루팔은 굉장히 많은 기능과 다양한 펑션들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검색 엔진에서 SEO라든지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세 개의 CMS가 다 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유저 관련 부분에서는 여기 보면 Yes All In One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안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하고요. 이런 적인 측면에서 드루팔이 압도적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으로 구현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템플릿이 지원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고 그 다음에 메인 템플릿에 따라서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도 플러그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팀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이제 드루팔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는데 전체적인 개수로 봤을 때는 이제 워드프레스가 더 많기는 한데요. 예,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예, 있고 그 다국어 지원이라든지 UTF-8 그런 것들은 다 CMS 지금 세 가지 CMS가 다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피드 그리고 여기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드루팔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가 바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가지고 구현을 해야 되는데 많이 좀 부족합니다. 구현은 가능하지만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이커머스의 기능을 충실하게 구현하기에는 매우 많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인터페이스나 기본적인 흐름은 나오는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SKU 매니저라든지 그 배송 관리라든지 그런 쪽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잠깐 앞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전체적으로 기능이 이제 워드프레스는 심플한 반면에 쉽게 쓸 수 있고 CMS가 처음이라고 하면 드루팔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그냥 블로그를 한다든지 CMS가 완전 처음이라고 하면 워드프레스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쓰다 보면 막 다양한 기능들을 놓고 싶고 막 플러그인도 쓰고 싶고 확장도 하고 싶고 한데 워드프레스는 제약점이 굉장히 많고 됐다 안 됐다 또 코어가 업데이트 되면 또 이슈들이 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 쪽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 유저들이 쓸 때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또는 회사 그냥 간단한 홍보 사이트 이런 정도는 괜찮을 수 있는데
이제 포털이라든지 제대로 커머스를 구현을 한다든지 복잡성이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구현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드루팔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해외 어떤 사이트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이제 그 고객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되겠고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머니가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쉽기 때문에 뭐 셋업하고 뭐 특별한 기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즈도 뭐 별로 없겠고요. 그래서 이제 금액 자체가 적고 이제 드루팔은 지금 현재 엑스퍼트 그러니까 전문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 구현하더라도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알아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도 높고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같은 일을 비슷한 일이나 물론 이제 난이도가 좀 다르겠지만 비슷한 일을 하고서도 좀 더 가치를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먼슬리 메인터넌스 코스트도 압도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앞전에 뭐 드루팔 이그젬플 사이트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제 뭐 현재 드루팔 그 패스트 컴퍼니라든지 그다음에 온슈가 뭐 이런 패스트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포털이죠. 그 언론사 사이트인데 미디어 사이트인데요. 그래서 복잡하고 다양한 것을 구현이 드루팔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옵저버닷컴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블로그에 약간 그냥 그 뷰만 이렇게 해준 그런 스타일의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의 사이트이고요. 그래서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그 프로젝트나 만들고자 하는 목표의 특성에 따라서 그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하면 뭐 드루팔로도 해도 되지만은 이제 드루팔을 기본적으로 메인터넌스 비용도 조금 더 있고 이제 물론 향후에 확장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는 드루팔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매우 복잡한 사이트고 하면은 드루팔로 선택을 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겠고 만약에 그냥 간단한 사이트로만 끝난다 홍보 사이트로만 끝난다 하면 드루팔로도 할 수 있지만 오프로도 되니까 시간도 더 세이브할 수 있고 해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세 가지 솔루션을 쓰고 있고 이제 마젠토 솔루션도 쓰고 있습니다. 예. 아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소개드린 거는 그 이제 CMS 툴을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지 그렇게 됐을 때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사이트는 그냥 오프로 하는 게 낫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포털이라든지 정말 무언가 그 프로젝트적인 그런 것을 구현하고자 할 때는 드루팔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이가 그 드루팔은 이제 이 다음 세션에서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만 워드프레스나 줌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CMS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블로그 엔진에서 기반해서 그 컨텐츠를 그 뷰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런 이제 솔루션인데 드루팔은 CMF라고 해서 프레임워크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컨텐츠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플러스 프레임워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소 비교가 같은 물론 이제 CMS의 범주에 속하니까 똑같이 비교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조금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